다음 주 성격이 급한 아빠에게 여유의 소중함을 알려준 예린입니다. 저 의견 가지세요. 왠지 좋아요. 몸이 뻣뻣한 50대 아빠에게 20대의 유한함을 되돌려준 혜정. 굉장히 한데요. 막함. 집에서 무더위에 지친 아빠를 위해 특별한 휴가를 준비한 다은이. 서울 재래시장 가봐요. 옛 추억에 잠긴 아빠에게 더 큰 추억을 안겨준 윤경이까지. 어머나 다 크셨어요. 격세지가 보니까. 다음 주에도 아빠를 부탁해.